경반수위 없는 토양은 뿌리가 봄서부터 쭉 크고 나가요. 근데 경반수위 있는 토양은 여기서 딱 막혀버리죠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대표적인 고추, 순머지가 오잖아. 여름 지나서 좀 많이 딸까 싶었는데 순이 안 뻗잖아, 이게. 꽃눈이 많이 안 오잖아. 왜? 영양 풍부하게 이미 넣어져 있는데 새로운 뿌리가 안 뻗으니까 새로운 가지가, 정상적인 가지가 안 뻗는 거예요. 이것이 경반추위라는 게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수확량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. 예, 동의하십니까? 이 딱딱한 경반추위에 화학비료, 농약 제조제가 계속 뿌려지면서 농약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가는 것이고, 더 나아가서 뿌리가 이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 5년 지면 또 때려쳐야 돼요.